잘리신 거예요. 뭐. 이 연속인데. 고추를 그렸잖아 그냥. 집에서 혼자 잘랐어? 용기가 잘랐는데? 너는 맨날 어디 무슨 샵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올리지? 정말 죄송한데 민석이를 자르시면 그분은 이미지 훼손이에요. 고등학생 때랑 똑같잖아 그냥 머리가. 평범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나랑 제일 잘 어울리는. 난 눈에 띄잖아. 눈에 띄는데 그게 뭐야 하면서 눈에 띄어서. 한마디로 그냥 얼굴이 그러니까 너는 반에서 어? 걔 우리 반이었나? 기억 안 나는 애. 아 아싸. 야 옷은 뭐 네 얼굴 찢어지시죠 그러면. 청바지 입지도 못하면서 진스는 뭐야. 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민준이 모르니까 진스는 뭐니? 아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진정을 하지 마. 너는 네 진정을 하지 마. 2022년 누가 누가 더 인싸인지 겨뤄보자. 사실 둘 다 아싸인데 누가 덜 아싸인지 겨뤄보는 2022년 인싸 퀴즈쇼 특집입니다. 저번에 인싸 퀴즈쇼 이미 두 번 승리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건 옛날이잖아. 옛날 트렌드를 알고 있어봤자 그건 인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라운드를 통해서 점수가 가장 높으신 분이 인싸! 낮으신 분이 2022년 공식 아싸로! 내가 인싸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보단 내가 난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덜 아싸다? 존나 아싸야 이 새끼! 집에서 맨날 말아만 쳐보고. 친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애니 보면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잖아. 아 그쵸. 놀아주느라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 아싸가 되신 분은 벌칙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아싸 새끼한테는 가혹한 벌이 필요해. 본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혹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덜 가혹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거 뭐 두 분이 합의를 보시죠? 그러면 그래도 나랑 밴디컷이네 뭐 유튜브 한다고 꾸며야 그렇지만 스무 살 때는 진짜 학교에서 다 말 안 거는 그런 아싸 새끼였답니다. 그때 사진이 남아있어. 그 사진을 인스타랑 페북 프사랑서 한 달 동안 당신도 과거 사진이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해? 플랑크톤 때 그때 기억해. 초록색 바람막이 입고 안돼 다 작아가지고 그럼 이걸로 합의 보신 거예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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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무릎 뚫린 바지 이거 입지 말라니까 이거. 아니 왜 질투하는 거야? 이 사이로 콧먹어서 고추가 처 만지지 이거. 아우 역시 족밥 대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족밥이에요. 뭘 한번 보여드려요? 예? 첫 번째 라운드는 인싸 용어 대결입니다. 제가 인싸 용어를 말하면 예. 그 용어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노. 택시 노랑색.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 노. 아닙니다. 물건 같은 거 처음 사면 택 떼려고 하잖아. 택 노. 택 떼지 마. 택 노. 정답 노. 아. 강민석 씨가 좀 가까웠어요. 정답. 택시 번호? 아닙니다. 택시 노. 택시 안 탄다. 아닙니다.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정답. 택시 노예. 정답입니다. 와. 내가 아이고. 택시 노예 그 자체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무슨 뜻일까요? 알탕 잘게 잘라서 딱딱딱 구겨가지고 깔끔하게 샌드위치에서 먹는 알잘딱깔센. 그냥 돼지용어잖아요. 너무 튼튼하다. 정답! 호감 있는 남성한테 하는 말이야. I love you. 잘생겼다. 딱 깔끔하고 샌님처럼 생겼다. 오, 다 틀렸습니다. 알아서 잘 딱깔끔 센스 있게? 조금 아쉬워. 정답.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내가 그렇게 했잖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잘 쪽을 어떻게 좀 해보시면. 정답. 알아서 잘 한다.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하고. 이렇게는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고 센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 이걸 줄여 말해. 알잘 딱 깔센 이렇게. 네. 굉장히 한글 파괴하고. 이번 건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추미스. 추미스? 저는 솔직히 뜻 듣고 굳이 이걸 줄였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답. 여자한테 축하할 때 축하해 미스 발렌타인. 아! 정답! 이상 친구들끼리 서로 막 까잖아요. 축하해 미친 쓰레기야. 뭐야? 축하해 미친 쓰레기. 틀렸습니다! 아! 영화 관련입니다. 영화 관련이라고요? 추가 샷, 위장센, 스틸 컷. 추천해주세요. 미국 드라마 스. 아니요. 장르입니다. 아! 정답! 추격 미스터리 슬러. 아닙니다! 추리 미스터리 슬러. 정답! 추미스 알잘딱깔센 콜라보라! 요새 인싸들이
아싸 같아. 지들만 그런 용어 만들어가지고 준비수. 너도 나만 아는 거 쓰잖아. 막 뭐라 하지? 라이트 노벨이라고. 그게 뭔데 이 씹더가. 진짜 극악의 난이도 700. 그러니까 숫자 700. 정답. 77 맞고 백치미. 어, 그렇구나. 아니다. 백치미 이런 말도 안 쓸 것 같아. 백치미가 너무 좀 옛날 말 같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백색까지 본다? 아닙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모음을 전형해서 700이 된 거. 머머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답! 귀여워! 융융 귀여워! 아, 이거 맞나 봐. 정답! 나 700이야. 네! 너무 옛날 거. 1라운드는 이현우 씨의 승리입니다! 눈치 있게 알잘 딱깔쌤 꺼지세요. 가서 춤 있으나 보세요. 뭐 이제 하나 알았다고 그거 다 응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 봐. 아주 아주 700. 두 번째 라운드는 어쩔 대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청소기, 어쩔 다이슨, 그 대결을 두 분이서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쩔 TV, 어쩔 청소기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주제를 정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고요. 말문이 막히거나 당황했다 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니면 지금 가위바위보? 어쩔 가위? 어쩔 주먹? 바보다 젖절 주먹으로 해야지. 이거도 아직 세례 맞췄어. 젖절 다 응용할 수 있는데 뭐 젖절? 젖절 보자기. 젖절 깜때기 때리면서 또 어쩔 바위? 어쩔 촛대바위? 촛대바위! 독도에 있는 촛대바위 났습니다. 어쩔 네 피부 형무함? 와. 어쩔 네 머리 빛나는 조약돌? 와. 조약돌 빼서 어쩔 물수제비? 어쩔 물수제비! 어쩔 물수제비 한 6인분 먹은 배. 그래서 여자한테 개이 와. 뭐라는 거야? 어쩔 솔로 새끼가? 와. 다음. 어쩔 솔로라 나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 다 만날 수 있어. 깜짝이야. 솔로한테 왜 어쩔 솔로 이러면 완전 짜증나요. 왜냐면 연애도 보면 인싸들이 하거든요. 연애를 잘 쳤죠. 어쨌든 이제 연애의 개념이 어쩔 미연씨나 해라. 2라운드도 패배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인싸 댄스 대결입니다. 요새 가장 트렌디한 춤을 만드시는 분이 재석이가 틱톡을 많이 해서 많이 알지 않을까? 많이 했는데 구현할 몸이 아니에요. 준비되신 분부터 기본적으로 몸을 좀 잘 써가지고. 뭐야? 야, 10년째 똑같은 춤. 뭐야 이거야 이게? 넥스트 댄스. 요새 유행은 또 아니죠? 이런 발동적도 할 수 있어. 아이고 춤이 제가 잘했어요. 그냥 댄스 배틀이잖아 지금. 진짜 춤이잖아. 미스테리나 해라. 미스테리 줘.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알잘까딱갈 때. 근데 이런 뭐가 있냐? 아 이거다. 땡덩맹덩. 제노트. 좀 애매하잖아. 작년에 유행했네. 아 더 옛날이에요. 더 옛날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잠깐 기다려보세요. 요새 유행하는 게 딱 떠올라가지고. 오. 기다려보세요. 에이 도망간다. 준비하고 올게요. 에이 도망간다. 따따따따라. 이거 진짜 텐데거든요. 왜요 왜요? 헤이 맘마 이번 라운드 강민석 씨 승리. 친구를 너무 아치겠네. 친구가 없으니까 못 부린 거죠. 저 사람들은 저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연습 라운드들이었습니다. 에? 아, 연습을 뭐 2시간씩이나 해. 이번 라운드 제일 중요해요. 인싸 물건 사오기입니다. 인싸템. 이 물건이 있으면 인싸가 될 것 같다. 사오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도 제가 5만원씩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우와. 5만원 내에서 사오시면 됩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뭐 언제까지 오면 돼요? 밤까지 오세요. 근데 12시 넘어가면 겁쟁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겁쟁이. 자 그러면 갔다 오십시오. 제가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새끼를 이겨야 되지? 왜 싸움 붙이는 거에 내가 휘말려서. 배경이 바뀌어버렸어. 아침에 찾아오셔도 됐는데요. 갔다 오니까 밤이. 그러면 한 명씩 준비해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뭐죠? 아주 구하기 힘들다는 포켓몬빵을 6개 나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인싸템을 구매하러 중고거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중고거래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따란. 니들 아싸들한테 포켓몬빵 나눠줄게. 중고거래까지 해가지고 구했으니까 같이 놀자. 나랑. 와, 나 인싸다. 그리고 저기 지나가는 꼬마애가 포켓몬빵 먹고 싶다 이러길래. 아, 내가 진짜? 넓은 마음으로. 우와. 야, 니 돈으로 인식 썼는데? 야.
내 이름 밝혔어? 이거 동현이 형 돈으로 산 거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영상에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 친구들이 몸썹을 몰라. 아 그래? 요즘 유행하는 거 하면 포켓몬빵 이번에 새로 나온 어 뭐야 빵도 있어 이건 좀 뭐야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제품까지 빙글빙글 핑크 이거 빵? 아니야 어, 별론데? 딱 트렌디에 맞는 인싸템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포켓몬빵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초딩이 커? 이현석 씨는 어떤 템을 준비하나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바로 인싸가 될 수 있어. 이현석의 인싸템은 엄청난 희귀성이 있지 않나. 아 진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인싸템이야. 근데 중요한 건 당신들도 알아. 이거예요 이거. 어 뭐야? 이게 뭐야? 조명 같은데? 나 예쁘잖아! 아! 모금이님! 뭐 주세요! 진짜 모금이님 거라고? 네 받아온 거예요. 왜? 모금이님한테 가서 직접 받아온 거야? 와. 여기다가 해결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제가 가끔. 아, 이거 너무 꾸며진 거 같아. 아니, 설명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원래 이행 경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 찾아온 이유는 인싸가 되기 위한 최고의 인싸템을 사오기로 했거든요. 예쁘잖아! 그 영상 너무 웃겨가지고 많이 돌려봤는데. 돈 주세요! 돈 드리러 왔습니다. 어, 진짜요? 오, 돈 엄청 좋아하시다. 너무 좋아하시는. 만원에 영상에 나오셨던 역캠 조명 혹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어, 아 그럼요. 사용을 안 하시나요? 네,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역캠 아닌 거 인정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더 비싼 역캠 조명 쓰고 있어요. 아, 괜찮아. 아, 역캠, 역캠 조명 쓰는 역캠이잖아! 아,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해드렸구나. 아, 뭐야? 제 친구랑 누가 더 아싸인지 인싸인지 대결을 하는 중에 인싸템을 구해와라 이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100% 포켓몬빵 사러 갔거든요 지금. 딱 생각난 게 역캠 조명만 있으면 난 슈퍼 인싸다. 예뻐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일러봇도 돈도 뺏을 수 있고. 어 세일러봇 그거는 제가 입을 수가 너무 작은데 대충 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 인싸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인싸들은 당당해. 아싸들은 그래 맞아 나 못생겼어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인싸들은 딱 예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신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 키 커요. 어릴 수 많고 뭐야 너무 안 맞잖아. 근데 어느 정도 그 사실이 기반이 조금 돼야 하겠습니다. 아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오랜만이야. 응? 뭐야 가발도 준비했네. 나 예쁘잖아.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뽀뽀비님이랑 친해?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뵈가지고 야 이 사람은 인맥관리를 하네 이러면 이게 인싸지. 야 인싸잖아! 자 이렇게 되면 정성까지 더해서 마지막 라운드는 이현석 씨 승리입니다! 2022년 공식 아싸는 강민석 씨입니다! 인싸를 지금 축하드립니다. 아 인싸는 아닌 거야? 얘보단 덜 아싸다. 아, 겸손까지 하시네요. 근데 확실히 뽀기미님이 인싸한 게 진짜 우리 같은 친다들은 나 멋있잖아 이렇게 못하는데 당당하게 나 이쁘잖아 할 수 있다는 분이 인싸예요. 아 그렇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공식 아싸가 되기 때문에 아. 인싸 이현석 씨와 블라드는 사진을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 안 돼! 구석에서 혼자 먹는 거 맛있어가지고 다 같이 먹읍시다. 먹어 널 뻥! 둘 다 아싸예요.